YG 논란에도 1위하고 회사분들께 감사하다. 소감 남긴 이라이. 인사이트 문세훈 기자 음악 방송 1위에 오른 이하이가 소속사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6일 SBS 인기 가요에서는 가수 이하이가 1위를 차지했다. 신곡 누구 없어로 약 3년 만에 컴백한 이하이는 이날 1위 트로피를 받고 차분하게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하이는 감사합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나왔는데도 이렇게 1위 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저희 가족들도 같이 응원해주신 팬분들, 저희 회사에 계신 많은 직원분들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하이의 곡 누구 없어의 피처링을 담당했던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는 마약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였던 양현석은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같은 논란이 끊이질 않자 비아이는 그룹에서 탈퇴를 하고 이하이의 피처링 무대도 서지 않았다. 양현석은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자신이 맡았던 모든 직책과 업무를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하이는 비아이의 파트를 없앤 뒤 홀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